네, 수소차 관련주 주목하고 계신데요. 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앞서서 제가 미국 정부의 인프라 투자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뭐 투자를 하는 곳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그 안에서 수혜 업종으로 거론되고 있는 섹터분들이 있어요. 건설 기계, 중장비 쪽도 중장비. 그렇고 네. 저는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쪽은 수소산업입니다. 네, 수소산업에도 8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전기차는 경쟁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내 현대차가 리드를 완전히 격차를 두고 리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산업의 예산을 편성을 해놨다라는 것은 결국 현대 기아차와 또 그를 따르는 밸류체인 쪽으로의 확실한 수혜가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측면에서 수소차 테마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뭐 이 이슈 외에도 지금 보면 현대 모비스가 수소차 핵심 부품 공장을 또 신설을 하고 있는 하겠다라는 얘기를 내놓았어요. 지금 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수소 완성차 공장이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부품 공장까지 들어서게 되면 완전한 클러스터를 구축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울산이 그동안 중공업과 그리고 내연기관차의 어떤 도시였다면 그것이 완전히 탈바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일련의 움직임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내일의 테마. 메카가 되겠네요. 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예, 내일의 테마로 선정을 그렇습니다.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 국내도 수소 인프라는 좀 사실 또 확충이 돼야 될 분위기인데 정부에서도 지금 대규모 투자를 또 예고한 바가 있기 때문에 최근 관련 섹터들 흐름은 좀 어떨까요? 네, 지금 관련 섹터 군들이 주가가 또 급락을 했었던 상황입니다. 덩달아 시장 분위기에 맞춰서 같이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올라갈 때에는 비교적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위치에 있고요. 지금 두산퓨어셀하고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니콜라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딘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 상대적으로 분리막 사업을 하고 있는 상하프론테크와 같은 종목군들은 오늘 시장에서 또 초과적인 그런 네, 상승들이 네. 나타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안에 가장 선호하시는 종목 좀 볼까요? 일진 다이아를 골라봤고요. 일단 네. 추가적인 모멘텀이 하나 있어요. 연결 자회사 일진 하이솔루스라고 있는데 수소 탱크를 독점적으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넥소의 차세대 모델에 일단 독점 공급을 하게 됐고요. 네. 다음 달 초에 상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상장 IPO 모멘텀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대차로부터 수소 버스를 지속적으로 납품 받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대략 25년도까지 1000대 수준을 늘리겠다라고 한 만큼 상용차에 탑재가 되는 수소 탱크 관련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매수가 차트 한번 볼게요. 매수가는 오늘 시장 49,300원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네. 47,000원에서 9,000원 선 밴드 안에서 한번 매수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45,000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저항대가 될 수 있는 65,000원 선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진다이아 주목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테마 이슈는 코스파트너스의 김남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